오늘 오전부터 전국 시험장에서 수능 시험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점심시간이 끝나고 조금 뒤 3교시 영어 시험이 시작되는데요. 수험생들을 응원하는 훈훈한 마음처럼 오늘 날씨도 온화합니다. 오후 3시 무렵 서울의 기온은 15도까지 오르겠고요. 퇴실할 때쯤에도 13도에 머물면서 입시 한파는 없겠습니다. 다만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다행히 양은 5mm 안팎으로 적겠고요. 수능 시험이 끝날 무렵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동해안에는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메마른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내일까지 순간적으로 초속 25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까지 불겠습니다. 산불이 나면 빠르게 번질 수 있는 환경인 만큼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한낮에 서울은 15도, 대구 17도, 부산은 18도로 맑은 날씨를 보이는 남부지방은 더 포근하겠습니다. 주말까지는 늦가을 정취를 즐기기 좋겠습니다. 일요일과 월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요. 이후로는 날이 급격하게 추워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